생수 두 대접에 밀가루 두어 줌을 풀어 풀을 쑤었습니다. 찬물을 부어가며 농도를 조절합니다. 윗도리는 조금 더 진하게 풀을 먹입니다. 풀을 먹이는 이유는 피부에 부드럽게 하고 구김없이 달여입으려는 것입니다. 시원하고 좋아서 10km 내의 산책 같은 등반을 할 때도 모시한복을 입을 만큼 평생 한복을 입었는데 손이 많이 가 세탁기에 돌려 편하게 입는 광목 농민한복을 주로 입었습니다. 그래도 모시한복이 좋습니다. 바지는 찬물을 더 섞어 윗도리보다 묽게 풀을 먹입니다. 세탁기에 간단히 탈수합니다. 들고양이들이 먹이주는 줄로 아네요. 강한 햇살에 뒤집어 말립니다. 잔벌레나 먼지로 오염되기 쉬워서요. 조금 말린 후 마당의 강한 햇살과 바람에 건조대를 이용해 말립니다. 오래지 않아 바짝 마르고 이렇게 뻣뻣해집니다. 다림질이 서툴러 이 정도로 만족하긴 하는데 실수로 바지 무릎 부분을 망가뜨렸습니다. 접혀서 마른 부분은 쉽게 끊어지듯 갈라짐으로 분무 후에도 천천히 다려줘야 합니다.